너무 가까운가? 괜찮지? 개부었어. 아, 찍고 있는 거야? 어. 아, 해볼까요? 해볼까요? 화장을 하기 싫은 약간 얼굴에 붓긴 했어요. 저희가 지금 화장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네. 거의 30분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저도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언니 피부 화장 한 거지? 아, 왜 이렇게 보나? 어제 하루 종일 쳐먹어가지고. 저는 쿠션은 요거 발랐습니다. 저는 요즘 이 파우더는 이거 하고 있어요. 오라 메르시에. 아, 맞아. 그거 진짜 좋아. 울트라 블러인데 뚜껑이 지금 거꾸로 됐어. 근데 이거 되게 뚱뚱한 버전이네? 신상이에요. 아, 신상이야. 근데 우리 조명 거울인데 왜 이렇게 그림자 지지? 저는 지금 거의 그림자 그 잡제예요. 저거 앞으로 좀 올래? 어, 꺼졌어, 언니. 얼굴 속에 메이크업을 해보고 좀 낫네요. 그치? 얼굴은 이게 더 낫다. 분위기는 사라졌어. 파넬 쿠션 19호이고, 잡티는 이걸로 가렸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컨실러. 이 파우더가 아무리 발라도. 더 발라주라고 알라했지. 네, 아무리 진짜 덕지덕지 발라도, 아니, 안 묻히는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나도 그럼 오늘 그거 써볼래. 응, 색깔이 나랑 맞을까? 이거 그냥 그다 써도 되는 색깔일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 블러 파우더라 돼 있네. 되게 적당히 촉촉하고. 나는 이 컨실러가 내가 지금까지 써본 컨실러 중에 커버력이 제일 좋아. 진짜 제일 좋아. 왜 비싼지 알겠어. 원래 맨날 나스 컨실러 쓰다가 요걸로 이번에 최근에 갈아탔는데 이걸로 정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좀 많이 깎아야 될것 같아. 나 원래 오늘 메이크업 컨셉도 있었거든? 근데 그거 컨셉이 뭔데? 약간 발레 리본 코어 이런 걸로 하려 했는데 그거 보고 나 말이고 빨리 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 퀵 메이크업. 오늘의 컨셉. 퀵퀵. 빨리 이목구비 지금 너무 부었기 때문에. 뒤에 스탠드라도 하나 킬까? 파란기가 사라졌어. 그치? 지금 근데 이 됐다. 조명거울에서 화장으로 나가면 밖에 나가면 뮤지컬 배우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조명거울이 오히려 사실적이지. 아, 그래서 그래? 밖에 나가면 더 연하지 않을까? 아닌가? 그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코가 빨갛지? 코한번더 커버해줘야겠다. 우리 집 고양이 메이크업이에요. 우리 집 고양이 코가 빨갛거든. 나랑 똑같아. 나는 언니가 또 근데 내거 가져간 줄 색이 큰 핑크. 알았어. 이거 입술 확대하기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좀 살짝 건조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유분기 있을 때만 발라야 돼. 안 그럼 각질 파티 돼. 이마는 팩트로 발라야겠다. 이걸로 발라줄게요. 오늘 진짜 완전 퀵퀵퀵 메이크업이다. 저는 오늘 정성스럽게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은 거울을 앞에 놓고 화장을 한다? 저는 원래 항상 이제 택시 안에서 택시 하잖아.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첫째 날 화장도 비행기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네, 정성스럽네. 오늘 우리 로즈마리 친구들에게 아주 예쁜 맞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술을 저는 인중이 길어갖고 요즘 확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인중이 길어지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이마가 로즈마리 친구들은 아직 내 이마의 실체를 빨리 오늘 아니 궁금해. 알긴 아는데 예전에 내가 이 커버 영상 올렸었어. 이렇게 좀 아, 더 보여줘야지. 거의 끝까지야. 이렇게 정면에서 양쪽 하잖아요. 백대비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머리를 심어줘라. 사기적으로 여기를 촥 가리고 다녔더라고. 이마가 보통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마 양쪽에 뿔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분포가 잘못됐어.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요. 고무줄이 맨날 터지는 사람인데. 저 틴트는 완전 옛날에 유행했던 거 디어 달링 틴트 아세요? 워터 젤 틴트 베리 바나나. 아니, 오늘 가르마를 좀 다르게 타가지고 여기가 좀 많이 비어있거든요. 바람 불면 큰일 나겠네. 오, 안 되지. 아니, 어제 저희가 홍콩 거리를 걸어 다녔는데 바닷바람이 부니까 이러고 언니, 난 여기 여기 절대 지켜야 돼. 그리고 글러셔는 저 이거 핑키볼? 요즘에 유행하는 거라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맞아. 그거 나 써봤어. 되게 예쁘더라. 원래 막 재밌는 썰 풀면서 해주고 싶은데 안될것 같아. 그치? 시간이 너무. 왜 재밌는 썰이 없잖아요. 지금 있으세요? 짜내보려고 그랬죠. 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예뻐요. 피오니 밀크. 젊어 보이는 볼따구를 연출해주겠습니다. 이거 샤넬 918 컬러고요. 아, 진짜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또 일어나자마자 지금 먹으러 가야 한다는 점이. 근데 먹고 싶긴 해. 아, 그리고 내가 요즘 눈가에 눈화장을 진하게 하면 주름에 막 끼더라고. 눈화장을 얇게 해주고 있어. 아이크림을 바르라니까 언니? 안 바르지? 발라? 발라? 며칠 전까지는 안 바른다며. 그 며칠 전부터 바르기 시작했어. 내가 바르게 난 피부 화장이 진짜 오래 걸려. 아직도 안 했어?
가을이 아니고 여기 완전 여름 날씨거든요. 잘 꾸어줘야 돼. 꾸어준다는 게 파우더를 여러 번 굽는 거야? 얼굴을 빵 굽듯이 구워버려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얇게 깔고 완전 얇게 깔아. 잡티 커버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잡티만 콕콕콕콕 해서 컨실러로 가려. 그 위에 파우더를 많이 발라. 파우더를 그냥 완전 꼼꼼하게 얼굴을 뽀송하게 바삭하게 구워버려. 그러면 거기에 물 한 바가지 맞아도 피부 안에 안 무너져. 그 워터밤 같은 데 갔을 때 그렇게. 우리 그거 보트 타러 갔을 때 빠지. 그때 나 메이크업 멀쩡하다고 다 신기했잖아. 진짜 지금 구워졌거든요, 얼굴이? 유분기가 뭐예요? 닦아. 티슈로. 기름정이로 닦으면 화장 지워지거든? 조금의 그것도 용납하지 않는. 쉐딩은 오랜만에 이거 써주고 있습니다. 전 이거 깡나 언니가 추천해준 눈썹인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 오, 맞아. 그거 어제 나 비행기에서 써봤잖아, 언니. 좋더라? 좋아요. 각도가 아주 잘 나오더라고. 우리 어제 비행기에서 화장하는 걸 찍었으면 아주 웃겼을 텐데. 그니까. 오늘은 여러분 저희 홍콩 여행의 목적인 거길 가요. 오승! 오늘 안성진님 계시면 좋겠다. 계실까 가요? 나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봤잖아. 그런 프로그램들. 그니까 진짜 나도. 근데 밥 먹으면서 그거 보면 밥이 더 맛있지 않아? 너무 밥 먹으면서 한회 아껴봤잖아. 약간 이걸로 볼까? 나 엄해 보이지? 엄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세다? 화장이? 조명이 무슨 니한테만 가냐? 이렇게 앞으로 좀 와봐. 근데 나도 오늘 화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눈썹 문신도 해놨고 좀 연하게 속눈썹 펌도 해가지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아 정신없다 진짜. 저는 여기서 제일 진한 컬러만 쓰고 이거 두 개만 섞어서 얼굴 하얗고. 저하고 얼굴이 진짜 하얘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거의 백설기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구워갖고 완전 구웠지 지금. 지금 완전 설기예요 설기.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겟레디미를 찍자. 일어났는데 12시 반인 거예요. 9시에 애프터는 계약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전날에 밤새고 왔잖아. 맞아. 그래서 거의 12시간 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밤을 꼬박 새고 왔거든요. 이거 영상 살릴 수 있겠지. 살려야 돼 무조건. 재밌는 얘기 좀 내가 풀어볼까? 응 재밌는 얘기 해줘 언니. 도파민 썰 해줘. 내 얘기 중에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도파민 돋았던 거 뭐야? 근데 다 비방용인데. 만났어 풀어드려. 제가 비방용이네. 아직 너의 연애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 연애 이야기? 응. 푼 적 있냐고? 한 번도 없지 유튜브에서는. 아 근데 나는 그런 썰을 못 풀겠는 게 뭔가 볼 것 같아서 내 영상을? 무슨 상관? 전화폰도 있는 나가 있는데. 짠! 마스카라는 로아르.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나의 생명줄과 같은 속눈썹이 겁나 길어지는 마스카라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안 뭉치고 똥손들한테 너무 좋아. 근데 좀 안 뭉치지 않아? 오! 이렇게 진짜 빨리 또렷하게 됩니다. 눈썹 다 그렸어요. 눈썹 마스카라 살짝 해줄게. 아직 눈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나 요즘 눈 화장 진짜 대충 해가지고 점을 한번 찍어 붙여볼게요. 아이라인은 요거 써주게 했습니다.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인. 이게 붓펜이랑 펜이랑 나 그거 써봤어. 펜슬이랑 같이 달려있어서 그냥 갖고 다니기 되게 편해요. 펜슬이 진짜 건조해. 그래? 나는 붓펜만 써가지고 몰랐네. 이거 펜슬은 점 찍을 때만 써. 점 찍을 땐 좋겠다. 점 찍을 땐 좋아. 근데 조명 세팅이 막 엄청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치? 맞아. 우리의 못생김을 강조하고 있는 거울이야. 맞아. 어제 내가 비행기에서 이 눈밑 애교살 강조 메이크업을 했어. 근데 네가 나를 보더니 언니, 마스크를 왜 이렇게 심해? 자기 컨실러를 제 눈밑에 띡띡 바르더라고. 나 애교살 강조 메이크업 실패를 했다는 거지. 그저 다크서클처럼 밖에 안 보였다는 거잖아. 난 몰랐어. 저는 여기가 살쪄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좀 그 토마스 기차 같은 느낌이 좀 사라지더라고. 나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 예쁘네요. 펑크. 요즘 쿨톤 컬러 좋아하네 언니. 쿨톤을 해야 얼굴이 좀 하얘 보이고 웜톤으로 하면은 너무 약간 짠! 네! 예뻐요. 머리와 옷을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야 어제 주방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먹었죠? 여러분 조명이 다시 바뀌었거든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화장품 컬러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아. 얘랑 섞어서 발라주겠습니다. 아침에 다 해갖고 지아는 겟레디미를 찍고 있고요. 지아가 눈썹 할 때 이미 다 해버렸어요. 언니 채널에는 먹방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저는 이 겟레디나 쇼츠로 먹은 것들 한번 코스를 공유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진짜 완전 갑자기 급하게 온 거여가지고 뭔가 진짜 무계획으로 왔어요. 식당만 예약 다 해놓고.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리본 코어 메이크업은 집 가가지고 각 잡고 다시 찍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빨리빨리 대충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애교살을 밝혀주는 것보다 붉은기 넣어주는 메이크업을 요즘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야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이 겟레디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어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호프 먹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빵을 겁나게 많이 싸주셔가지고 오 맞아 이거 내가 좋아했던 빵 딱 기억하는구나. 진짜 조그만 크루아상이에요. 이거 그냥 식은데 먹었는데도 맛있는데? 살짝 진한 컬러로 음영을. 미샤 코튼 블러셔 발레 슈즈. 피치 살구? 이런 블러셔에 또 빠져가지고 그런 비슷한 컬러를 엄청 사모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유명하다는데 이거를 한 번도 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바로 배송시켜가지고. 근데 이런 피치 색감 블러셔는 한 번 발랐을 때는 잘 안 도드라져가지고 여러 번 쌓았을 때 예쁘냐가 관건인데 지금은 잘 티가 안 나서 안 보이거든요. 어 근데 예쁜 것 같은데? 주황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블러셔 덧발라주겠습니다. 2AN 듀얼 치크 러브로지.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얘는 색감을 좀 더 얹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오늘은 저희 그 티파니앤코 카페를 갔다가 트랩을 타러 갔다가 저녁에 무수식당을 갑니다. 티파니앤코 카페가 전 세계에서 여기 홍콩에 두 번째로 생겼다 해서 찾아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 제가 또 민트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티파니 블루 컬러감 있잖아요. 그게 카페에 그 색감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사진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어제는 화장을 피부 화장밖에 안 했어가지고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거든요. 예쁜 기념사진도 남겨보고 그러고 이제 밤에는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1박 2일에 모든 일정을 다 때려박은. 진짜 화장하면은 야 이래서 화장하는 것 같아. 오. 솔직히 비포는 좀 맹하게 생겼어. 맹꽁이 같은 느낌이야. 오. 사실 약간 초딩? 약간 오 맞아. 깡나언니가 너 그거 보면 신생아 같다 했잖아. 앙칼지로 약간 고양이 느낌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맨날 눈꼬리 올려 그리잖아. 내가 예쁘다고 하는 연예인들도 다 고양이상이야. 방금 하이라이터는 어머 이거 진짜 디올 이거 맨날 깨져. 씨 나만 깨지나? 디올 이거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콧대 조금 밝혀졌고요. 그리고 뭔가 눈이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서 펄 섀도우 하나 골라가지고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발라봐야겠다. 됐어? 브러쉬도 줘? 코에 하는 거예요? 일단 브러쉬를 멀리 잡으세요. 가까이 잡으면 진하게 발리니까 멀리 잡고. 제가 진짜 전기장판까지 가져왔는데 그니까 여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 그래서 어제 새벽에 주문했잖아. 근데 언니는 진짜 살 필요가 있어 확실히. 노베브 아이섀도우 01 브라운. 이거 증정용이라고 써있구나. 마음에 안 들어 살짝 지울게요. 너무 진한 느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오늘은 붓펜 아이라이너를 그리진 않겠습니다. 뉴팡 드셔보실래요? 어 까보자. 우와 뭐야 이거? 완전 촉촉해. 너무 맛있어. 완전 촉촉해. 이거 무슨 빵이야? 너무 맛있어. 아니 뭔가 우유에 찍어 먹는 것 같지 않아? 엄청 맛있어. 촉촉하다. 이거 뭐야? 파운드야 뭐야? 시폰 파운드? 두 개 섞어가지고 뒤트임 야무지게 해주겠습니다. 눈이 좀 작아진 느낌이라 사방 트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줍니다. 눈이 아주 또렷해졌죠? 제가 요즘 맨날 바르고 있는 속눈썹 영양제가 있거든요. 속눈썹 펌했을 때 바르기 좋은. 자기 전에도 항상 바르고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바르는 건데 디어달리아 제품입니다. 짱이죠 완전. 이거 되게 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하기에도 좋고 이 컬러 조합이 붉은기 넣어주기 좋은 조합들이거든요. 언더용 마스카라는 이거 발라주겠습니다. AOU 올데이 마스카라 롱래쉬 브라운.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와 이제 립 발라주겠습니다. 빌려주면서 잃어버리면 안 돼. 제가 어제 언니 빌려줬던 헬로키티 머리끈 야무지게 챙기고요. 야 이 파우치 진짜 좋다. 그치? 완전 좋아. 좋아.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돼. 오래된 로즈마리들은 다 알아. 내가 엄청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사왔던 그거 파우치거든. 내가 여러 파우치 써봤지만 이게 짱인 것 같아. 지금 매트를 바르면 각질 파티 난리 날 것 같아서 워낙에 너무너무 잘 쓰는 또 이거 발라주겠습니다. 홀리카홀리카 비미쉬 컬러. 이거 발라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대충 이렇게 발라놓고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애프리코 코랄. 이게 제가 볼레로 대용으로 쓰고 있는 컬러인데 로즈마리 추천으로 한번 사서 써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건조하긴 한데 컬러 자체는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나스 볼레로보다는 살짝 오렌지 기가 더 있어요. 이렇게 입술은 끝! 저는 대충 빨리 옷 입고 머리하고 나가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진짜 얼렁뚱땅.